푸른 산 맑은 날, 청정의 고장 홍천, 한반도 중심부이자 백두대간의 지맥으로 강원 영서 내륙 교통의 중심지이며 총 면적 1818평방미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는 홍천.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혜의 청정고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 홍천에서 자연 그대로의 추억을 만나보자. 이렇게 암벽으로 암돌이와 백사장을 끼어서 만든 상가에서 한금이라고 합니다. 산 전체가 기한 계석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흐르는 홍천강 맑은 백사장과 함께 아주 정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100대 명산 중에 한 산입니다.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홍천의 대표적인 관광지 팔봉산은 8개의 바위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해발 327.4m의 나지막한 산자락에 8봉의 전경과 기암 계석이 아름다워 사계절 내내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팔봉산의 명물 해산굴은 통과하는 과정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어렵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러 번 빠져나갈수록 무병장수한다는 전설이 있어 장수굴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팔봉산을 감싸고 흐르는 맑고 깨끗한 홍천강물을 따라 넓게 펼쳐진 백사장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절경을 간직한 곳이다. 가해자는 1051m로서 춘천시와 인제 그리고 공천이 경기 지역이 있고요. 맑은 그런 나는 서울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산나물이 많이 나와서 많이 찾는 그런 산입니다. 도촌면 천혈리에 위치한 해발 1051m의 홍천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명산 가리산. 태백산맥의 줄기인 내지산맥에 속하는 산으로 산성산의 거대한 암봉에 오르면 발 아래로 펼쳐진 울창한 수림의 바다와 소야포의 풍광이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잡는다. 가리산 입구에는 홍천군에서 조성한 자연 휴양림이 있어 작은 언덕과 시원한 계곡 사이를 걸으면서 산림욕을 즐기며 도시 생활의 부분들을 벗겨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옛날 이곳은 그 위암동이라 불렀고 이 위암동은 그 공간에 그 가동이 바로 이루어서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 위라고 축제발이가 있고 그 암석 폭포에 있고 그 부모들이 활용해서 노역을 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곳 미야고. 서성면 생곡리에 위치한 미야고는 원시림의 자연 생태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곳으로서 맑고 깨끗한 욕천수가 생소사 400리를 흘러 북한강 청평댐으로 유입되는 홍천강의 발원지다. 옛날 이곳을 지나던 한 풍수가다 산세를 둘러보며 선녀가 목욕을 했다는 선녀강과 아름답게 치솟은 촛대바위가 각기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고 있다 하여 미야골이라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홍천 구경 중 제4경인 금악산은 높이가 652m이고요. 그 정상에 올라가셔서 남쪽을 바라보시면 해금 문양으로 흐르는 홍천강 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발 652m의 정상에 오르면 선명한 태극 문양으로 노일마를 굽이 흐르는 홍천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금악산입니다. 남면과 북방면 경계에 있는 금악산은 높이가 낮은 산이지만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 코스가 다양하다.
오리지어 날아다니는 백문대의 충사위와 어우러져 S자를 그리며 휘돌아흐르는 태국문양의 한 줄기가 400리 풍천강변 최고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풍천군 내천면에 위치한 풍천구경준 오경인 다룡폭포입니다. 이곳은 아직 일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청정한 지역으로서 50여 미터를 이루는 폭포수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폭포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산과 백암산을 도산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천면 와야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령포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백암산자라 사람적 기술계 숨어 계령폭포라고도 가령폭포는 숲에 가려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작은 산골에서 솟아오르는 청정수가 50여 미터의 낭떠러지로 우렁차고 힘차게 떨어지는 거센 물줄기에 잡히는 설악의 견줄만큼 웅장하다. 폭포 주변에는 깨끗한 일곱수의 폭포수와 어우러져 수많은 종류의 산나물과 약초,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보존합니다.